엑셀팁과 IT. 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시원앱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최종 화면과 카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화면과 카드 기능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홍보 기법인데요.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과 썸네일을 한 폴더에 만들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채널로 들어갑니다. 제가 만든 동영상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요.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 그림으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클릭을 하면 동영상 업로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클릭해서 파일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에 있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찾아서 한글로 바꾸기 동영상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오늘 올릴 영상의 제목을 뭐 포토샵 한글로 만들기 바꾸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뭐 간단하게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는 제목보다 약간 더 설명을 좀 보태서 쓰는 게 낫겠죠? 입력을 합니다. 자꾸 오타가 나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가 바로 이제 썸네일 올리는 곳입니다. 내 채널 중에서도 오늘 동영상의 얼굴이 되겠죠? 대문 역할을 하는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층은 아동용이 아니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요. 뭐 아동용의 경우도 있겠지만 밑에 이제 태그를 이제 기존에 있던 태그를 지우고요. 오늘 올린 동영상과 관계 있는 이제 키워드 태그를 입력을 합니다. 하나 쓰고 엔터 치면 하나씩 입력이 되고요. 15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5개 이상 써도 입력이 되긴 되는데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게 15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5개 정도 아니면 10개 미만으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많이 쓰는 건뭐 좋은 건 아니고요. 15개 이상 쓰면 유튜브에서 태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개 미만, 한 10개 정도까지만 제목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오타가 좀 납니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쓰고 엔터 치고요. 엔터, 다운로드, 엔터. 지금 올리는 것은 이제 생으로 지금 올리고 이걸 찍어서 이제 업로드 할 예정이거든요. 키워드를 쳤습니다. 키워드를 이제 마저 치고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보죠. 좀 이제 내용을 보면 메뉴에 보면 아직 초안 저장 중 업로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기본 설정이 다돼 있으니까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직도 초안 저장 중이고요. 다음으로 클릭해서 최종 화면 추가. 최종 화면 추가는 내 동영상이 끝날 때쯤에 내 동영상에 대한 다른 동영상이죠. 기존에 올렸던 다른 동영상을 시청자한테 알려주는, 소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템플릿이 있는데 한 20여 개 이상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측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동영상, 오른쪽은 채널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쭉 보죠. 뭐 20몇 개에서 한 30개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최대 4개까지의 동영상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채널명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한번 골라보고 있습니다. 제 거를 고르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두 개 정도? 너무 많이 네 개씩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요. 두 개 정도 들어가고, 제 채널명까지 해서, 예, 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클릭해서, 왼쪽에, 예, 네모난 곳에다가 그냥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예, 요렇게 동영상을 두 개. 예, 쭉, 마땅한 게 없어서, 예. 더블 클릭해서, 예,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설정해 줬고요. 그러면, 예, 지금 두 개가 동영상에 들어갔고요. 저장을 눌렀습니다. 위에 있는 저장을 눌러줬고, 특별한 게 없으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기 눌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종 화면 추가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카드 추가. 카드 추가는 내 동영상이 재생하는 동안에 오른쪽 윗부분에 다른 엑셀 특과 IT 엑셀 특과 IT 내 동영상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른쪽 윗부분.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포토샵의 회사 홀복을 들어갑니다. 그다음 CS2 홀복으로 네, 들어가서 Required라고 하는 홀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다 예, 요거는 다섯 개까지 최대 다섯 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다섯 개 너무 많이 꽉 채워 놓으면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시간을 따로따로 분배를 해서 중간 이후, 중간 동영상 중간 이후에 세 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세 개 정도까지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세 개를 넣고요. 예, 다 됐으면 예, 또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예, 원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맨 윗부분에 이제 초안으로 저장됨 업로드가 다 됐다는 얘기고요. 카드도 추가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눌러서 예,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서 지금 게시할 거냐 아니면 예약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 계약 게시할 때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예약은 예약 연도와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다 있으니까 그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게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 공개. 공개해야 다른 사람 볼 수 있겠죠? 게시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게시했기 때문에 이제 닫기를 누르고요. 예, 닫기 누르면 제 스튜디오 안에서 포토샵 한글로 바꾸기가 지금 올라갔다고, 즉 공개되고 게시가 됐다고 화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채널에 맨 첫 부분으로 갑니다. 채널의 첫 부분으로 가면 정식으로 게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맨 왼쪽에 포토샵 한글로 바꾸기 썸네일이 보이죠? 예, 올라간 겁니다. 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